코드나이트 스타트업 파일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지금 제1소회의가 지금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데, 법안 심사 제1소위 회의 위원장이 박주민이에요. 그래서 7시에 연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하지 않고 소회의를 먼저 하냐? 여태까지 민주당이 법사위에 검찰개혁 법안이 계류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계류된 법안이 있고, 이번에 의총에서 새롭게 6대 범죄를 삭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소회의에 소집을 해서 거기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끝나면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면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민주당이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1단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6대 범죄 수사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조정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거는 다음 정권에게 좀 넘겨줘서 하려고 그랬던 좀 안일한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 2단계 권력기관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뭐 저쪽에서는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응? 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맞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쏠리는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 그렇죠? 법사위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처리를 주재할 박병석 의장이 다음 주 23일부터 미국 방문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지휘권, 의사지휘봉을 누구한테 넘겨주냐? 당연히 뭐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이라고 하거든요.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본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D-Day가 29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D-Day가 박병석이 나간 이후에,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살라미 전술. 그쵸? 뒤로 가게 안돼 있어요. 살라미 전술로 아마 3일 열고 끝내고 72시간 전에 또 국회 열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니까, 결국은 오늘 제1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연 이유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이수진안, 뭐 김용민안, 또 민주당 의총에서 발의한 그 안들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로 통일되는 그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도 사실 제가 처음에 옛날에 취재를 했을 때는 김상희 부의장이 검찰개혁에 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상희 부의장이 저걸 노리더라고요. 뭘 노리냐면 국회의장을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선인데, 국회의장은 결국 뭐 민주당 안에서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검찰개혁 법안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그쵸?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언론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 자체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쓸 때는 여러분들 안 써주면 돼요. 검찰 정상화.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검사들의 수사권은 우리 헌법에도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개개인이 법률가예요. 법률가에서 기소,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1954년 해방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승만 정부에서 워낙 그 일제 순사 출신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문특위를 그 전에 습격한 날도 있고, 경찰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게 경찰의 어떤 견제 역할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실상 한시적으로 줬던 거예요.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줬는데, 그 한시적으로 줬던 거를 잡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검찰이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수사권도 없고 그랬는데, 한시적으로 이 수사권을 잡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7일간 얘네들이 절대 이 권력을 놓지 않는 거죠. 수사를 해야만 정관 예우가, 정관 비리가 생기는 거고, 서로 챙겨줄 수 있고, 수사를 했더니 뭐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무혐의.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권력은 찢어놓을수록 가장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수사도 지네가 하고, 기소도 지네가 하고, 공소도 지네가 유지하고, 다 지네가 혼자 1인 3역을 하니까, 검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님 가족을 털었던 그 사모펀드를 시작해갖고, 사모펀드를 자꾸 털면 털수록 이상한 때가 나오니까 갑자기 10년 전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집안 전체를 별건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결국 특수부가 옳았다, 언론과 사실 공조하에. 사실 여러분들, 저는 검언유착은요 한동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정경심 교수님의 사건 전체를 담당하고 수사했던 자들 자체가 모두가 검언유착이에요. 저희가 맨날 잊고 있는 게, 검언유착은 한동훈만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검사들이 검언유착으로 사람을 때려잡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무마시켜주고,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이에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입니까? 김학의 성별장 성접대 사건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김학의는 별장 성접대 사건에 지 얼굴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일제히 검사들과 손을 잡고 그 사건 자체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별장 성접대 사건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바꿔. 전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거. 검사들이 맘만 먹으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언론들이 뒤에서 빨아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참 기가 막힌 기사를 봤는데, 김건희 스카프가 노란색이었다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기념이라, 그게 뉴스거리냐? 참 기가 막히더라고. 벌써부터 알아서들 기고, 진짜 김건희 말대로 알아서 기고 알아서 써주고. 김건희 스카프 노란색이었다. 참 지겨운 일들이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제 테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테러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검찰개혁 지진미지. 1차 검찰개혁하고 여기 이게 출발선이에요. 출발선에 서 있었어. 일로 가면 완전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지자들이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어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 붙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뒤를 돌아보면 지지자들한테 맞아 죽고, 앞으로 안 나가면 차라리 언론의 문매를 막고,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 이래 맞나 저래 맞나 당연히 언론에게 맞는 게 낫죠. 지지자들한테 맞으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는 끝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제 방송에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어도 이번 민주당 검찰개혁 통과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투표할 마음 자체가 안 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러분들 지금 돌아갈 길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행히 이게 국회의원 선거나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네 선거 지역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봐 한 발짝 빼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사실상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와 사실 무관하거든요. 자세히 생각해보시면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 지자체장들이나 시도 도지사들, 지자체장들, 그리고 기초단체장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김혜영이나 조응천 이런 검찰의 정상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언론들이 막 말을 써줘요. 소심판이 아니죠. 당론으로 정한 검찰개혁법을 반대한다 그러면요, 김혜영이나 조응천은 자기와 당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조응천이라는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당론으로 정해지면, 당론으로 정해지면 조응천은 그나마 그 당론에 따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정당 정치예요. 당론이라는 게 뭐냐?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그 이해 충돌이 부딪힐 때 당론으로 딱 정해지는 순간, 아, 나의 그 생각과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당론이 이거면 따라가는 게 사실상 그게 정당 정치거든요. 만약에 당론을 안 따르는 의원들이 있거나 반대표를 누르거나 기권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요, 그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소속으로 자기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당론이 중요하냐? 민주당 배지를, 민주당의 그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당론에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당론도 지키지 않고 지지자들한테 표는 얻어놓고 그래놓고 당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정당에 소속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언론들이 계속 이 여기저기서 이제 원래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2019년만 해도 조국 장관님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검찰개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한 게 80% 가까이 됐었어요. 검찰개혁 해야 된다. 80% 가까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언론이 요즘 계속 뭐 계속 검수 완박 뭐 박탈한다, 기존에 있던 것을 뭐 뺏어올라 그런다, 본인들이 정권 뺏기니까. 전혀 아니죠.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헌법에도 없고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권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 정상화법이 맞는 말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거예요. 일제히 여론을 악화시켜갖고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여러 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오히려 민주당을 더 자극을 하면서 검찰개혁 안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든 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은 우리가 정권을 뺏겨서 참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윤석열이 1등 공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검찰개혁의 1등 공신입니다. 만약에 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사실상 공정하고 사실상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검찰의 정상화를 스스로가 앞장섰다 그러면 우리가 검찰은 좋은 검찰이라고, 아직도 우리는 윤석열을 좋은 검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검찰의 민낯을 보지 못하면서 검찰개혁 우리 스스로가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윤석열을 향해서 더 국민의힘을 수사해라 막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왜 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본인들의 사실상 돈줄이죠. 수사권 니콜 돈줄. 수사권이 있어야지 돈줄이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자기 선배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임을 하면 그 사건의 수사 현직 검사에게 찾아가고 나 이번에 개업했다, 이 사건 내가 맡았다 라고 한마디 하면 선배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관 비리의 시작은 수사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수사권 니콜 돈줄. 근데 이 자체를 하면 얘네들은 평생 20년 뭐 25년 30년 검사 생활을 해봤자 그냥 검사 공무원의 월급을 받아왔죠. 그 20년 30년 남들은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 해봐야 몇억 받고 나오죠. 얘네들은 1년 만에 수십억을 받죠. 그렇잖아요. 1년 만에 수십억을, 남들이 벌 수 없는 천문학적 돈을 벌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올라가야만 본인의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검사들이 탄생하는 거죠. 저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순간 이제는 정치 검사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검사가 되는 이유는 뭐죠? 출세하기 위해서요. 검사장 달고, 그쵸? 고검장 달고 그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후배들도 많고 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대검에서 근무하면 그 자체가 본인의 몸값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급, 무슨 직급으로 자기가 퇴직하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수임하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고검장 출신, 검사장 출신이면 어떤 그런 사건 돈 있는 사람들밖에 못 맡기죠.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고검장, 정관 비리, 갓 검사 옷 벗고 나온 사람들의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죠. 그 사람들은 그냥 대기업의 재벌 사건, 돈 되는 사건, 그런 전문적인 돈 되는 사건들만 맡아갖고 하기 때문에 전관 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랑 검찰개혁은 일반 서민들이 변론을 받거나 수사에 오히려 더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검찰개혁이 시작인 거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죠. 그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지. 이게 무슨 검사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보다 더, 정의롭고, 공평한 우리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은 여러분들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왜 나왔습니까? 검찰이 수사권, 기사권, 공소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여러분들 아마,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재판정에 서보신 분들은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국민들 중에. 그렇지만 내가 거대 기업의 회장과 일반 서민이 싸우는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로펌이 김앤장에 로펌 쫙줄서 있고 현재 내 사건을 맡은 판사 걔네들 딴거 없어요. 내 사건을 맡은 주심 판사가 누구냐를 봐서 이 주심 판사의 학연과 지연과 인맥을 다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들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주죠. 그게 김앤장의 힘이에요. 인맥, 그다음에 지역 인맥, 학력 등 그런 걸로 해갖고 다 무마시키고 그래서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이게 검사들이 여태까지 사는 법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법이었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인 얘기를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인 얘기를 했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끝까지 소임을 다해달라. 우리 대통령이 할수 있는 말은 그런 거겠죠.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검사예요. 검사들은 검사예요. 자기네 사실상 미래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데 어떤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웃긴 거죠. 검사 쿠데타 이거 사실상 평검사 회의, 검난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언론이 검사들은 다른 계층의 공무원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검난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 항명 사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언론이 만들어낸 검난, 검사들이 검난을 일으키면 굉장히 큰 일이 난것 같아요. 아니 일개 공무원들 집단적으로 하면 딴데 같으면 다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서 다 징계받아요. 유독 검사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검사들이 평검사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자기네들이 집단 성명을 내면 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네들은 또 하나의 권력자들이에요. 또 하나의 권력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법, 입법, 행정, 그 다음에 검찰.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행정부의,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정부 조직법이 있지만 그 조직법에서 검찰청은 자기네들을 만에 네 개의 분리된 기관이라고 생각했죠. 행정부의 외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정부 소속의 권력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그랬다가는 봤어요? 못 봤죠? 검사들만 유독 이래요. 왜 근데 검사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죄를 묻지 않냐? 걔네들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니까 아무도 기소를 안 하죠.
검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지네가 지네를 기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천방지축, 오만불손, 유아독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국방부에서 누가 그랬잖아요. 국방부에서 용해인 의원이 그랬잖아요. 국방부에서 청사 이전하는데 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항명하면 뭐래요? 군사 쿠데타라 그러죠. 군사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방부 갑자기 이전하라는데 그 불만 없겠습니까? 엄청난 불만이 있어도 음? 자기네들은 행정부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독 검찰만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검찰 엘리트주의자들과 언론 엘리트주의자들이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언론이 검찰을 빨아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니까. 이해하세요? 검찰 위에 더 힘센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언론은 그들을 빨아주죠. 검찰이 가장 힘센 자들이니까 검찰과 언론이 같이 손잡으면 자기네들도 덩달아 힘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위기 때는 자기네들이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해줘서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고 검찰의 사건이 벌어져도 검찰을 옹호해주는 기사를 써주고 검찰이 싫어하는 정적들, 검찰이 타겟으로 삼은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대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없는 기사도 쓰고 이게 검찰 엘리트주의자들과 언론 엘리트주의자들이 만났을 때 모든 권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응천이나 김혜영 소신파가 아닌 반대론자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굉장히 띄워주고 어떻게든지 검사들을 그리고 검찰을 도와야 되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사실상 언론이 정상이면 이런 식으로 기사 안 쓰겠죠. 소신과 당론에 맞지 않는 김혜영 이제는 민주당을 떠날 때 자기 정당 정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공동의 추구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갖고 이념적 그리고 가치관적 그런 동질성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갖고 정당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당과 본인의 생각이 허구한 날 개혁만 나오면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정당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김혜영 같은 애들은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참 대한민국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언론이 왜 김건희는 소환하지 않나 일주일만 떠들어 봐요. 왜 김건희는 범죄 주가 조작 혐의가 뚜렷하고 최은순은 장고증명 조작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조작을 했는데도 왜 소환하지 않냐 일주일만 떠들어 봐요. 언론이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뒤바뀌나? 안 쓰잖아요. 누구는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하고 누구는 소환조차 안 하고 사실 검찰이 지금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알기론 올 12월이 아마 공소시효일 거예요. 올 12월까지 뭉개다가 그냥 공소시효 지난 걸로 아마 뭉개려고 하는 작전일 거예요. 하여튼 검찰 개혁은요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요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시대에 역행하고 70년 동안 검찰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날이 전자제품은 과거 1-2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는데 검찰은 70년 동안 똑같은 권력을 쓰면서 똑같은 본인들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돼갖고 아니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검찰이 이게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가장 공정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들만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썩은 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썩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썩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가 여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여기 시궁창인데
자기네들만큼은 여기는 시궁창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돈이에요, 돈. 절대 나의 미래의 자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초임 검사든 검찰총장이든 일단 검사를 왜 본인들이 임관을 해갖고, 그렇죠? 왜 검사의 길을 걸었는지는 사법연수원에서 검사 생활을 하는 사람과 판사 생활을 하는 사람부터 그때부터 갈리기 시작하죠. 똑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연수 받고 그 성적표에 의해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판사,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뭐 변호사의 길을 걷는데, 물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판사나 변호사는 법률가의 길을 가죠. 그나마 우리가 물론 사법부도 개혁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들은 그래도 법률가의 길을 갈때 유일하게 사법연수원에 나와서 조직 깡패로 변하는 건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에요.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나와서 검찰이라는 주식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갑자기 펜 대신 칼을 주는 거죠. 옅다. 아니야, 우리는 이런 거펜쓸일 없어. 그냥 칼로 그냥 막 휘둘러 다니면서 그냥 네가 그냥 다 잡아들여. 니네가 그냥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조서 가장 잘못다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가서 조서를 꾸민다는 게 웃기죠. 그런 말 없어져요. 조서를 왜 꾸밉니까? 조서는 정확히 써야죠. 조서를 꾸민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검사의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유죄, 이렇게 쓰면 무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여러분들 검사들과 똑같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판사들은 그 판사의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검사를 자기 동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사들은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인권의 침해는 없었냐, 이런, 그리고 증거가 범행을 확증할 수 있는 물증 증거를 갖고 있냐. 우리나라는 증거 중심주의잖아요. 근데 판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해도 판사들은 결국은 사법연수원 동기고 서울대학교 선후배고 한 다리 거치면,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는 분명히, 지금 검사는 사실상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니까. 판사들은 검사들의 사건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동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료라고 하는 순간 사법부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검사들이 저렇게 무리한 수사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그러면 판사들이 법률가로서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기수가 나랑 같다, 그러면서 또 사돈의 팔출까지 이용해서 그 판사와 인연이 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정관예우를 얻어내죠. 그러니까 검사의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공수처를 통과시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검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랑 판사랑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판검사라는 말 쓰잖아. 판검사. 판검사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 판사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판사는 사법부에 독립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리된 사법부죠.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판검사 시험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판사와 검사는 본인들의 거기 끼면 안 되는 거죠.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검사와 변호사예요.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거지 판사가 싸우지 않아요. 판사는 심판자예요, 심판자. 근데 어떻게 판검사가 똑같은 어떤 판검사라고 하면서 그런 지위가 똑같으신 척이에요? 싸움은 검사와 변호사가 창과 방패로 싸우는 거고, 사실상 판사는 심판을 봐야 되는데 판검사를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검사와 판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지 잘 들어보면 그들이 왜 맨날 판검사 판검사 얘기하냐. 또 하나의 검찰은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검찰을 또 하나의 행정, 검사와 판사의 지위를 올려놓은 거예요. 묶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하여튼 검찰개혁은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하지 마셔라.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소회의 회의가 끝나고 그런 연락들이 오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호영의 꼬인 윤석열의 대각, 시작부터 쓰레기 집합소. 시작부터 쓰레기 집합소라는 제가 제목을 썼는데, 시작부터 쓰레기 집합소가 아니라 원래 쓰레기들이에요. 원래 쓰레기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선인 자체가 스스로가 엄청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자기가 임명하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이 사람은 국정을 운영하라 그랬더니 본인들 측근들을 모두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호영이나 김인철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다 자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하면서 자기 측근들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코드 인사죠.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별게 다 나와요. 일가가 상속, 증여, 토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요. 이거 바로 내일 고소하겠습니다. 한동훈 내정자 상속, 증여, 토지, 농지법 위반 바로 다 고소할게요. 의혹 나오는 대로 다 고소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내정자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회계부정, 학생을 향한 윽박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위원으로서 자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인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가부 장관 김현숙은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여가부 장관 김현숙은 세월호 진상조사는 세금 낭비라고 논평을 냈던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 박진 아들은 도박 사이트 임원이고, 정호영은 경북대 병원 청렴도 평가 꼴찌. 제가 여러분들 정호영 발언 중에 가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게 뭐였냐면, 정호영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봉사활동 갖고 조민 씨와 조국 가족을 한동훈이가 탈탈 털었잖아요. 정호영이가 이런 어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경북대 병원은 아무나 와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북대 병원은 아무나 와도 봉사활동을 하고, 이 봉사활동을 한 이후에 받는 그 봉사활동은 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 제가 경북대 병원에 봉사활동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아무나 진짜 받아주는지, 아마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받는 것도 아마 하나의 굉장한 특권이 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정호영 씨 말대로 경북대 병원은 봉사활동을 진짜 신청하면 받아주는지. 내일 전부 경북대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경북대 병원 아무나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 된다고 하는데, 대구 사시는 분이나 그쪽 계시는 분들, 경북대 병원은 진짜 봉사활동은 아무나 된다고 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녹취를 좀 해놓으세요. 녹취를 하셔갖고, 조카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녹취를 하셔갖고, 경북대병원이죠? 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은 아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봉사활동 저희도 아무나 좀 신청 좀 해보려는데 됩니까? 꼭 해보세요.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김현숙이
남편 5년 전 없던 비상장 주식 9억을 보유하고 있고 5년간 재산이 20억 원이나 증가돼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다른 아빠 찬스라고 하면서 자기가 4년째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계열사에 자기 아들을 취업시키고 그냥 얘네들은요 그쵸? 얘네들은 진짜로 조국 장관님의 인사검증 기준으로 하면요 그 누구도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응? 얘네들이 왜 그러면 이런 애들이 모이냐 이런 인간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응. 이런 인간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응?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인간들이 저쪽 정당에 있고 어? 결국은 이익집단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고소했어요. 정호영이가 여러가지 비리가 나오잖아요. 정호영이만 고소하면 안 돼요. 주변에 관계된 사람도 고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개국본 그 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나머지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태인 경북대 부학장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들 고발을 했고요. 정호영 후보자 박태인 경북대 의장 부학장 등에 의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드러나는 정호영 뿐만 아니라 정호영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새끼들 다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님을 잡으려고 동생의 무슨 뭐 사악에 다 하잖아요. 후보자만 고소하면 안 돼요. 그 후보자를 도왔던 그 후보자 주변을 다 고소해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 드러나고 있으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여가부 폐지한 다음에 여가부 장관을 왜 임명하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응? 여가부 폐지 나 다섯 글자 아직도 기억하거든. 여가부 폐지한다 해놓고 여가부 장관을 왜 임명하는 건데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누가 좀 가르쳐줘. 아 그렇잖아. 여가부 폐지 공약이잖아. 근데 여가부 장관을 왜 임명하는 건데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응? 폐지 유보? 하여튼 그래갖고 한동훈 상속 증여 토지 농지법 위반 이거 부모님들이랑 연계가 있어서 한동훈 부모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와 그의 가족들 다 고발하겠습니다.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 증여받고 장기간 소유 매각을 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동훈 아빠가 2004년 4월 7일 날 강원 춘천 돌아가셨어요. 2004년 4월 7일 날 한동훈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강원 춘천시 사북면 인남리 141번지에 밭 3339제곱미터를 상속받았는데 한동훈이가 이 농지를 13년 뒤에 그러니까 2004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13년 뒤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15,300원이었는데 한동훈이는 약 5,108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반부패 수사를 하던 투스톤 검사 한동훈이 13년 동안 농사를 직접 지을 수가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매각하거나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13년 전에 농지를 한동훈 자체한테 상속하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한동훈이가 검사 생활하면서 농사를 언제 지어? 특수부 전나 수사하러 다니고 농사를 짓자 밭을 갈자 이러고 다녀?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렇잖아.
상속이 안 되지. 농지법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이 농토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상속이 아닌 매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이 불가인데 검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놈이 어? 1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 밭을 존나게 갈고 어? 말이 안 된다. 농지법이 위반이 뭐냐면요, 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쵸? 그런데 다만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2019년 2월 1만 이하의 상속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동훈 내정자는 이 농지를 소유한 2004년부터 2017년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제도를 운영했어요. 이게 2019년에 바뀌었지 2017년까지 소유를 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이것도 걸린다.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무슨 아니 나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뽑으라 그랬더니 어디서 여러분들 아직 지금 법사위 회의 중이래요.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 법사위 제1소회의는 아직 저기 회의 중. 저희가 그래서 한동훈 농지법 위반, 그 다음에 그 뭐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바로 또 내일 이번 주에 준비해서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또 고소.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빠 찬스 이것도 고소. 그 다음에 이상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행안부 장관 이게 왜 중요한 자리냐면 이거 반드시 날려야 돼요. 왜 날려야 되냐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6대 범죄수사처를 행안부에 놓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6대 범죄수사처를 행안부에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잖아. 법무부에는 뭐 한동훈이가 있으니까 행안부에 놓을 가능성이 많아서 가장 윤석열의 최측근이에요. 이 사람이 이상민. 이상민이라는 이름 중에는 옛날 전자수터, 전자가드, 농구의 신 이상민 빼고는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샥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울 충암고 서울법대 윤석열의 4년 후배 판사 출신 윤석열의 최측근 장재원과 함께 새 정부 조각과 대통령 비서리 인선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시죠? 한동훈이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 완성이 되더라도 행안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려고 이 지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얘도 지금 뭐죠? 이거는 아빠 찬스로 해갖고 취업비리 고발 이상민 취업비리 고발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농지법 위반이랑 플러스 뭐뭐 하고 김현숙은 비상장 주식 9억 원에 재산신고 누락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상해. 얘는 이상해. 남편이 투자회사 다녀. 그 다음에 장난 아니죠. 박진은 아들을 고발할게요. 도박 사이트 임원. 하여튼 장관만 찍히면 뭐든지 다들 탈탈. 이 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아들 도박 사이트 임원 요것도 바로 고소라고. 저희가 바로 받아. 이거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랬어 봐요. 죽었어요 다. 우리 진영 장관이 무슨 봉사활동 죽었죠 벌써.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저쪽 당에 어떤 멀쩡한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혀 있으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 어?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 진영에서 이렇게 분란을 겪는 것도 어? 국민의힘이라는 없어져야 될 정당을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 진영은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 저 인간들이 없어지면요 수박들 나가라고 쫓아내서 니들 새로 당차리라고 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박도 씨발 안고 가야 되는 이 피눈물 나는 민주당이에요. 어? 국민의힘만 없어져봐. 그냥 민주당 안에서 수박들 니네 나가. 나가서 니네끼리 당 찾아갖고 니네끼리 어? 하던가 말던가 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호영이 한동훈이 자진 사퇴하면 좋지만 어? 그럼 국정운영에 타격을 맞겠지만 얘네들 청문회 끝까지 하고 사퇴시켜야 돼요. 어? 견뎌라 정호영. 너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민주주의 건진법사가 내려주신 큰 선물이다. 정호영이 없었으면 조선일보도 손절한 정호영이 버텨라. 정호영이 절대 끝까지 버티라고 하세요. 어? 얘는 이 불리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얘는 진짜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이 주신 건진법사가 내려보낸 진짜 정호영이는 인재입니다. 인재. 이런 후보들이 청문회까지 가서 탈탈 털리고 더 큰 비리들이 나오고 어? 한동훈이 끝까지 개기고 농지법 위반 사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절대 이상한 애들을 나온다 그래갖고 자진사퇴해라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왜 자진사퇴해? 어? 이런 인간들 윤석열이건 뭐건 민주당 172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72석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질문을 해도 저쪽 한 번 할 때 우리가 두 번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자네들은 무조건 청문회로 어떤 인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인간들이 장관을 하려 그랬는지 생중계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애들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했다라고 해서 스스로 사퇴하고 낙마 좋아할 일 아니에요. 끝까지 버텨라. 응?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윤석열이가 인명 강행까지 해라. 내가 볼 때는 정호영이나 딴 새끼 또 이명이도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새끼 끝까지 버티고 윤석열 네가 임명했으면 새끼야 책임져. 끝까지 임명해. 어? 절대 낙마하지 마. 그래갖고 불통 사통 네 끝까지 가. 어? 네 사람도 못 지키는 새끼가. 저는 윤석열이는 끝까지 지금 그 정호영이가 버티는 건 뭐예요? 윤석열이 눈치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어? 진짜 제가 볼 때는 내가 구선 5년 걸려요. 우리 매니저님 말씀대로 내가 딱 볼 때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 하면 5년도 없죠. 저쪽엔 인물이 없어요. 아마 첫 내가 구성하는데 한 2년 반 드디어 2년 반 만에 윤석열 내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의 최은순. 네 이분은 전력이 예, 장고증명 위조 그리고 예, 대단한 경제 감각을 갖고 있는 최은순 경제부총리. 그쵸? 금융위원장 새로 나온 금융위원장에는 주가조작의 달인 김건희. 격소! 야 주가조작 김건희가 차고 안 걸리고 빵한다 그러면 얘는 선수야. 안 그러세요? 주가 조작을 하고도 검찰이 소환조차 안 하면 얘는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제일 잘하는 거야. 응? 얘는 금융위원장으로 가야 돼. 금융위원장. 아니면 금감원장. 응. 금감원장. 원래 여러분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란다 그러고 지가 잘 잡아.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 새끼 주가 조작. 진짜 내가 보면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부동산 따고 팔고 양평 비리 국토부 장관에는 최은순 국토부 장관 그냥 다 사면 다 개발이야.
최은순이는 일반 평민일 때도 지가 사는 땅은 다 개발돼. 거기에 국토부 장관까지 주어줘봐.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 그냥 창고 증명해줘. 국토부 장관에서. 대출 보증해두듯이. 창고 증명해줘. 그 다음에, 기재부 총리, 기재부 장관, 기재부 총, 기획재정부 부총리, 김건희. 얼마나 잘해. 주가 조작하고 돈 벌어오고. 응? 그래서 얘네 내각은 2년도, 2년 반? 2년 반 정도는 아마 다 해야 될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왜 이런 인사가 참사가 되냐 보면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버티라는 거지. 내 측근들이니까, 엄청난 내 측근들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범법이 입증이 안 됐대. 정호영이가 범법이 입증이 안 돼서 낙마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범법을 입증하는 거는 검찰의 몫이죠. 그쵸? 범법을 입증할 거는 검찰의 몫인데, 검찰이 수사가 안 되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어? 조국장, 딱 기준을 조국장관님 털듯이 사돈의 팔춘의 미용실 아줌마까지 소환하고 딸 조민 선생의 일기장까지 갖고 와봐요. 어? 범법 증거가 안 나오나? 진행 안 하니까. 어? 이게 검사의 시각이에요. 검사의 시각. 이게 이런 검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시각을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들 일 같으면 여러분들 봐요. 조선일보가 낙마하라고 시건을 계속 보냅니다. 요즘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정호영 낙마 수순 들어가나 벌써 조선일보가 막 얘 안 된다 막 시건을 보내요. 근데 윤석열은 뭐라 그러죠?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다. 범법 증거 나오지 않지 않았냐. 버티기 들어간 거 뭐냐? 이게 바로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에요. 정치인들 같으면 여론이 안 좋고 조중동이 저렇게 시그널을 보내면 저쪽에서는 당연히 정치인들 같았으면 빨리 교체하자, 낙마시키고 교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내가, 그러니까 무오류예요. 무오류의 오류예요. 내가 임명한 사람은 틀림없어. 무오류의 오류가 지금의 윤석열의 시각인 거예요. 그쵸? 나는 특수부 검사들이 뭐야? 얘는 범인이야. 얘는 분명히 잘못이 있어. 얘는 죄가 있어라고 찍히는 순간 있는 죄가 나올 때까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오류의 오류가 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검찰의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법사위 소위 법안 상정 완료 심사 중, 아직 심사 중이래요. 4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할 듯.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요, 이게 여러분들 법이 두 개예요. 검찰청법 하나 쪼개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20일날 이제 본회의 소집을 해갖고 하면 박병석 의장이 상정을 하면 23일날 저쪽이 20일부터 3일간 필리버스터, 그럼 24일날 새로운 법이 하나 올라가고 통과되고, 24일날 상정하면 외국 긴토론 24, 25, 26 또 끝나면 하고, 다음주가 D-Day네요. 다음주가 다음주가.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30 청년 희망 개혁 문화제, 개딸 문화제라고 했더니 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혁 문화제 뭐 2030 40 50 60 민주당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 개혁을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1부에는 저희가 타카피를 초청을 했어요. 치고 달려라. 그 이제 우리 옛날에 서초동 촛불 집회 때 같이 해주셨던 타카피 분들이 오시고, 중간에 전자바이올린 박은주 씨가 나와주시고, 마지막 공연은 신대철 씨와 리아 씨가 합동 공연을, 신하위와
리아 씨가 합동 공연을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엔딩을 하고 1부는 우리가 사전 집회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의 발언을 들을 거고 본 집회 6시부터는 6시부터 7시까지는 제가 우리 좀 좀 인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갖고 뭐 전용 박사님이나 황교익 선생님 그리고 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분들 얘기를 듣고 2부에서 공연이 끝나 1부 공연이 끝나면 검찰개혁 토크쇼를 할 거예요. 플라워는 저기 뮤지컬이 겹쳐 갖고 안 됐어요. 뮤지컬이 겹쳐 갖고 안 됐고 그다음에 그 검찰개혁 토크쇼는 제가 아직 그 사회를 사회는 제가 노정 누구죠? 노영희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한테 좀 맡기고 정청래, 최강욱, 김용민 이 세 분을 모시고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는 사회는 노정희, 노영희, 그 다음에 최강욱, 정청래, 김용민 이 세 분이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사회는 노정열 방송인이 하고 이번에 플라워 고유진 씨가 뮤지컬이 있어갖고 부득이하게 조금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은 씨도 지금 공연이 있어요.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홍대 상상마당. 홍대 상상마당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음향 그리고 조명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홍대 상상마당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거기 한 많이 들어가야 한 4,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오시면 재밌을 겁니다. 힐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마 19일 내일 모레 이 브로치가 도착을 하면 이 브로치를 전부 차고 오세요. 브로치를 차고 오시고 집회 후원금은 21세기 조선의열단으로 보내주세요. 21세기 조선의열단. 장소가 좁지만 미어 터지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님 영상도 찍어갖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에게 영상 인사로 하고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분들 보고 싶은 분들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도 제가 영상 인사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 조금 더 큰 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그 홍대 상상마당에 꽉 차면 거기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고 싶은데 가시면 돼요. 알겠죠? 유튜브 방송 생중계 해줍니다. 유튜브 방송도 생중계 해주고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국 장관님도 맞아. 조국 장관님 물어볼게요. 조국 장관님 영상 메시지 가능한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그거 상상마당 송영길 대표님 출범식 한대. 송영길 대표님 출범식 한대. 거기서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 밤에 지금 1시인데 만 명이 넘게 시청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떨린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오늘 법안 심사 소회의 1소회의가 열린 거죠? 네, 맞아요. 예, 어떤 내용을 심의를 했고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의원님. 오늘 심의를 사실은 이제 다 상정을 시켜놓고 심사를 하는데 네? 이 검찰개혁을 법안을 저쪽에서 막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총
총론적인 면에서 총론을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네. 왜 해야 되냐? 네. 저쪽에서는 왜 하면 안 되냐? 지금 막 이렇게 그 얘기만 하다 끝났고 저쪽에서 워낙 이제 뭐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쪽은 원래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안 뭐 일 그 일조도 뭐 처음에 뭐 조문 하나도 검토 안 한 거죠 한마디로. 예예. 예. 하지만 다 상정을 시켜놓고 오늘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아 다 일 다 아, 했어요? 이제 조문을 갖다 심사한 게 아니지만 예. 일단 상정을 시켜서 예 심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다시 2시에 예 속행을 해요. 속행. 아 내일 다시 2시에 이어서 이어서 하고 예 이제 그러면 또 계속 반대할 거 반대만 하고 심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네네. 조문 진행 이제 진도를 안 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안건 조정 회의로 넘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안건 조정이 그래서 사모임 4대2로 해놓은 거의 위력을 내일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건 조정 회의를 하면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내일 어느 정도 시간을 끄 저쪽에서 얘기를 좀 들어주다가 도저히 아니 박병석 우정이 네. 이미 그 충분히 뭐 심사를 해달라 이랬대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시 넘어서까지 아 충분히 심사해달라 그래서 1시 넘어까지 충분히 했잖아요. 네 했지. 이 정도도 어떻게 더해. 그게 어려운 법안이 아니거든.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충분했다. 네. 이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 그러면 네. 다른 절차라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의 1소위의 법안 심사를 넘겨서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가 네. 4대2로 찬반으로 해서 올리면 법사위에서 네. 이제 그거를 통과시키는 건가요? 네, 거기서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전체 법사위 전체회의로 그렇죠. 넘겨서 전체회의 의결하고 바로 본회의를 넘기는 거죠. 그럼 내일 안건 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도 내일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하루가 지나가나요? 이제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지도부가 또 결정을 할 거. 만약에 하면 내일 그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오후에 법사위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뭐 다 항상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뭐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바로 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 작전 너무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뭐 노출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뻔한 거니까. 언제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무슨 노출한 거야. 그렇죠. 언제 할지 그렇죠? 모르니까. 다 안 주무시고 지켜보고 계셨다 이 참. 아유. 지금 11,000명 계세요 이 시간에. 진짜? 은님 식사는 네. 하셨어요? 아니 이제 과자 먹었어요 과자. 과자. 은님은 무슨 과자를 좋아하세요? 쌀 과자야. 쌀 과자. 근데 정말 저쪽에서 너무너무 반대하려고 아 정말 끝도 없이 붙잡아요. 뭐 합리적인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원래 합리적인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도 막 거꾸로 해석하고 네. 그래도 막 위헌이라고 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내일 네. 2시에 다시 법사위가 열리나요? 소위가? 네, 속개가 돼요. 속개. 속개가? 네. 네 정회한 거예요. 정회. 아 정회. 네.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네. 속개가 2시에 열린다. 예예. 네. 그거는 그러면 내일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4대2로 통과시키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거를 이제 본회의에 언제 붙일지 그거를 정한다. 그렇죠. 근데 법안이 하나는 검찰청법이 있고 하나는 형사소송법이 있잖아요. 네. 두 개를 다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시간이 빨리 해야 되는데. 법 하나씩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정의당에서 도와주거나 근데 우소속기 도와주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180석으로 무마시킬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죠. 빨리 박병석 의장님 나가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하고 나가시라고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유정의 미를 좀 거둘 수 있게.
아마 직업에서요. 지금 다 그리고 서로 상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 긴장 좀, 좀 하고도. 제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진짜 이렇게 아니, 근데 자꾸 막 불소기법이네, 뭐, 왜 빨리 끝내려고 하냐,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거, 여론 전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상의, 논의했던 거고, 우리 당에서 재작년에 당 특위, 검찰 특위 열어서 다 했었거든요. 응? 그렇죠. 예. 네. 갑자기 하는 게 아닌데,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만 남겨뒀었는데, 그렇죠. 그때 해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응?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지. 근데 그때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할 의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서, 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갈 데도 마지막에. 없어요, 의원님. 맞아요. 지금 돌아갔다가 지지자들한테 맞아요. 맞아 죽어요, 지금. 저는 솔직히 저쪽 당 의원들을 보면서 가정반들도 속으로는 원하는 게 아닐까. 자, 저쪽도 검찰 개혁은 갑자기 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예, 그래요. 하여튼간에, 예, 하여튼 우리 잘 주무시고 시청자분들에게 한 이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남았는데 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늘 그래요. 상정시키고, 지금 당론으로 채택된 그 법안까지 오늘 상정시키고 심사 절차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7부 능선을 넘은 거예요. 아,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하여튼, 여기에, 저뿐만 아니라, 하여튼,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여러분 꼭 응원해 주세요. 네, 의원님, 그리고 그리고, 지금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은 흔들림 없죠? 오히려 이제는 올 것이 왔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위기죠, 전부. 이제 조응천 의원님이 이제, 의원들한테 친서를 보냈어요, 반대하는. 이제 뭐, 하여튼, 뭐, 우려된다, 어쩐다. 옛날에 이제, 금모 의원님처럼, 당론 결정됐는데, 공수처 법안 통과시킬 때, 뭐 혼자 반대했다면서요. 예, 금태섭이요. 예. 이번에 이제 조 의원님이 이제, 네. 예. 그러고 그랬지만,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몇분뭐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조응천님은 당론 채택하면 그래도 찬성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길 바라고, 오늘도 이제 그 면밀히 검토해서 놓친 부분들 다 고쳤거든요. 네네. 네. 이제 뭐 지적하는 거, 여기저기 지적하는 거 제가 다 검토했어요. 법조소들 내지는 검사들이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정도에서 다 고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의원님 쌀 가져다신다니까 네.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왜요? 쌀 과자가 왜? 의원님 쌀과자값 보태드린다 그래갖고 이수진 후원회에다가 신한은행 예 쌀과자값 폭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내일도 의원님 바로 또 연결해갖고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니까. 얼른 알겠습니다. 가서 주무세요. 잘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세요. 예. 네, 여러분들 7분 응선을 넘었다. 예. 민주당 흔들림 없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7분 응선을 넘었다. 예. 동작구 우레 나경원을 밈으로도 꺾은 이수진 의원님이셨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금 외구 통합했습니다. 그렇죠? 외구 통합을 했는데 그 외구가 통합을 했어요. 이제 진짜 외구들이 탄생을 했죠.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도 안철수는 그냥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렇죠? 안철수는 어디를 가도 시끄러워요. 응? 불만이 많고 늘.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어떤 게 이제 큰 이번 통합이 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조만간 깨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통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통합을 하는 순간 안철수도 당대표가 되는 거야. 공동 당대표가 생긴 거야. 국민의힘의 당대표 안철수, 국민의당의 당대표 안철수, 국민의힘의 누구야 당대표 이준석. 그럼 어때요? 공천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권이랑 공천권 싸움이 갈등이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통합을 했는데 안철수의 요구를 조금도 안 들어주고 그랬다가는 왜 통합한 겁니까? 또 저를 이용해 먹었습니까? 또 징징대고 결국 공천권 싸움 받기.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 정치를 보면 어디서 많이 싸움이 나냐면 안철수는 안 띨띨이잖아. 잘 모르잖아. 저기서 많이 나요. 안철수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꽂아달라고 안철수한테 부탁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철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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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희가 갖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노래입니까 지금? 예? 지금 이거는 뭐 당원 단계도 없는 거고 뭐 이거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거 이준성 상납 그쵸? 이렇게 싸운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철수랑 윤석열 측근 거기에 이준석 측근 거기서 이렇게 싸움 나는 거야. 거기서 싸움 나는 거야. 주변에서 싸움이 시작돼 갖고 괜히 통합했니 뭔니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개적으로도 얼마 전에 한번 또 가출하려다가 그 윤석열하고 야 너 또 삐졌지 새끼야. 그러니까 안 삐졌습니다. 삐졌지 새끼야. 안 삐졌습니다. 라바라바 알았어 뭐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저거 좀 해주십시오. 알았어 그거 뭐 아무 나한테 얘기해 앞으로는. 그래갖고 야 화해해. 그래갖고 안철수 또 집 나갔다가 들어왔잖아.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통합을 했잖아. 통합을 했는데 이제 뭐냐 윤석열 측근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안철수한테 넘겨주겠냐고. 쟤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안 그래요? 쟤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윤핵관이 윤석열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공천권 하나 좀 주며갖고 싸움 안 나면 되잖아.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는 권력만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자기 국회의원이 뭐 시의원 이거 신경도 안 써. 윤석열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가 권력 잡으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윤핵관 뭐 장제발이 권난동이 뭐 이런 애들이랑 또 이준석이 거기에 윤석열 아 저기 안초딩 얘네 살서 막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복잡해요. 거기에다가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 그대로 승계해주고 몇 급으로 대우해줄 거냐. 국민의당에서 온 애들은 뭐 1계급 상향으로 당직자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은 아 뭐냐 우리는 뭐 이렇게 그 냉대하고 뭐 쟤네들은 우대하고 또 어디서 시끄럽고. 결국은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얘네 3개월 안에 분리야. 얘네들은 지방선거 끝나면요 그냥 안철수 윤석열은 끝이에요. 근데 안 나갈 가능성은 있죠. 안철수가 여러분들 합당을 했다는 건 뭐죠? 앞으로 당권을 노리는 거예요. 당대표가 돼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철수 꿈이 뭐죠? 대통령이에요. 안철수의 꿈이 대통령이야. 그러면 안철수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고 바로 당심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철수가 공천권을 휘둘러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전부 당선시켜야만 당권을 장악할 수 있죠. 안철수의 꿈은 그거예요. 지금 당권 장악을 위해서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포기하지 못하겠고 장관으로 들어가기 싫고 왜 장관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주식을 175 해야 되니까 주식은 포기하자니 안내비 너무 아깝고 2천억이 넘으니까 결국은 당권을 쥐고 그래서 한방에 대통령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원도지사 선거 아주 코미디가 있었어요.
원래 그 황상무 KBS 아나운서 이런 애들도 참 파렴치해요. 얼마 전까지 KBS 아나운서 하다가 윤석열 측근으로 가갖고 강원도지사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웃기죠. 거기에 계진태 얘도 같은 개씨예요 저랑. 저는 개혁할 때 개씨지만 이 새끼한테 얘 개씨는 개새끼 할 때 개씨예요. 예. 계진태 대 황상무 사실상 이 계진태가 컷오프 됐었어요. 응? 계진태는 사실상 컷오프 할 때 컷오프가 됐었는데 사과를 하면 뭐 경선을 붙여주겠다 그랬더니 영혼 없는 사과. 아니 이런 영혼 없는 사과하고 경선 붙여주겠다니까 얼른 사과하잖아. 몇 년 동안 응? 광주 5.18 세월호 망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응? 이런 애들을 경선을 붙인다는 거예요. 응? 원래 계진태가 지역구가 춘천인가요? 제가 알기로 춘천일 거예요. 춘천인데 민주당에는 지금 공천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광재밖에 없어요. 이광재가 나가서 이거 근데 이광재 의원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또 이광재 의원이 나오면 원주 국회 의석수가 날아갈 수도 있고 지금 현 시장이 최문순 시장이죠. 그렇죠? 최문순 시장 관뒀나? 광재 수박 김진태보다 낫다. 허건날 이렇게 수박 타령하지 말고 어? 김진태보다 천배 백배 만배나 만배 낫다. 최문순 시장은 아마 삼선 끝났어요. 그렇죠? 더 못해요. 그래서 최문순을 원주에 보내고 이광재가 다시 최문순을 원주에 보내고 이광재가 다시 강원도지사를 가는 그것도 괜찮은데 강원도의 정치 인물이 너무 없어 지금 보니까. 현 도지사예요? 최문순 지사가 이광재 원주로 가고 이광재 의원이 다시 강원도를 잡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 한번 뒤져보세요. 제 방송 한번 뒤져보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강원도는 이광재 의원님 가면 싸워볼만해요. 싸워볼만해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경기도는 그냥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서울이나 경기도는 그냥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 우리 편 밀어야지 머리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선거인데 우리끼리 이게 잘못하다가 분란 나겠더라고. 김동연이는 누가 이게 참 나 이게 말은 못하고 이 김동연이가 지지율이 왜 많이 나오는지 내가 오히려 나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김동연이가 험지 서울에서 붙었다 그러면 경선에 참여했다 그러면 의미가 있었는데 될 만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순간 김동연이는 자칫하다가 또 윤석열 꼴 나지 않을까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비대위원장이 내가 만약에 서울 공천을 하라 그랬으면 박지현 대표를 내보냈다. 만약에 나는 서울 내가 공천권을 갖고 있고 그랬으면 나는 전략 공천으로 박지현을 꽂았다. 그래갖고 오세훈이랑 붙게. 그래서 뭔가 이 보여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 내가 만약에 아니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누가 나가도 지금 뭐 두 자릿수 이상 차이 나고 뭐 어떤 불리하지만 근데 뭐 송영길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그냥 열심히 밀면 되고 그쵸? 개총수 아니 냅둬봐 개총수 자중자에 겸손하면 좋겠어요. 저 서영희씨 죄송한데 채팅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면 채팅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서울은 뭐 이제 바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리해요 서울은.
이재명 후보도 서울에서 깨지는 거 봤잖아요, 표. 근데 우리가 그나마 이제 서울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인사청문회에서 조지고, 어? 아니 정봉진은 송영길은 넣은 거 아니 누가 됐든 간에 지금 그냥 다 10%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그렇게 마음 먹자고. 그냥 누가 됐던 간에 오세훈한테 10% 지고 있는 거 확실해요. 10% 지고 있지만 이제 인사청문회 거치고 용산 이전 가시화되고, 그쵸?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정부의 이제 비판세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저것 뭐 그 뭐 빨리 긴급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해준다 그랬는데 취임 5월 10일 날 하고 나서 뭐 깜깜 5월 달 깜깜 무소식이고, 그러면 6월 1일 날 심판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분들 솔직하게 왜 자꾸 그렇게 희망고문을 해? 10% 지고 있어. 서울은 10% 지고 있어요. 이렇게 출발해야 돼. 서울은 10% 지고 있지만 윤석열 똥볼 차는 거 눈에 보이잖아. 어? 윤석열 똥볼 차는 거 보이니까 누가 됐든 서울시장 후보 이기면 예전같이 박갈리기 하고, 어? 예전 송영길 후보가 이겨갖고 올라오면 송영길을 밀면 되고, 어? 정봉주가 이겨갖고 올라오면 정봉주 밀면 되고, 또 누가 있죠? 아, 김진애 후보가 이기면 김진애 후보 밀면 되고. 이거는 서울은 용산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영향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면 인사청문회가 전국 지방선거에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절대 그 내가 볼 때는 이번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박주민도 있죠. 민주당은 사전 낙마시켜서도 안 돼. 왜 그러면 자꾸 사전에 낙마하잖아요. 그럼 또 오면 또 의혹 제기하고 낙마하면 그럼 누구를 뽑을 거냐라고 하면 오히려 인사청문회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네거티브를 너무 조용히 하고 있어. 의혹 제기를 계속 갖고 있어. 의혹 제기를 갖고 있다가 청문회 때 터트려야 돼. 청문회 때 터트려야 돼. 낙마 못하게 누구야 그 정호영? 정호영이 여러분들 버티라고 응원해주세요. 딱 버텨갖고 청문회 하는 순간 딸이 아들은 군대 이게 면제가 해당됩니까? 그럼 또 2030 공정을 주장하다가 병역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게 병역, 그 다음에 논문 표절, 그 다음에 위장 전입 뭐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들 큰 타격을 주거든요. 군 병역, 그 다음에 뭐 어떤 표절, 그 다음에 위장전입, 뭐 이런 것들, 뭐 입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터지면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가 이거냐 그러면 전국 지방선거에 영향이 가요. 너무 뭐 까갖고 사전에 쫄아갖고 뭐 스스로 낙마하고 이러면 민주당 너무 검증이 센 거 아니냐 또 이런 조중동의 지원사격 나오고 그럼 다음 후보자 또 나오면 더한 놈이 올 수 있거든. 그럼 또 검증한다 그러면 또 낙마, 그럼 또 어떻게 또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불리한 선거는 맞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왜 불리한 선거냐면 전국 선거를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끼죠. 왜 불리한 선거인지 딱 얘기해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못 느낄 거예요. 아직은 선거철이 아니에요. 5월 10일 날 딱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언론은 윤석열과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냥 윤석열 벌써부터 그러는데 그냥 5월 10일부터 그냥 윤석열로 도배돼요. 그러면 우리 선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해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아갖고 넘겨줬잖아.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아갖고 넘겨줬으면 집권 이 사람에게도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그 여론 형성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방선거 거의 90몇% 이겼거든요.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방선거 2018년 어떻게 대승했나.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권력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뭐, 일본이 경제 도발할 때, 일본이 경제 도발하면서 사실상 일본과 좀 마찰 일으키고, 그래서 2019년이구나, 일본이 경제 도발은. 2018년에 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상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뉴스 보고 TV 보는 거 지금도 안 보는데 아마 5월 10일부터는요, 김건희도 봐야 되고요. 진짜 토 나와요. 토 나와요. 진짜 토 나와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지금 여러분들 해볼 만하고 다들 우리가 으쌰으쌰는 해야 되겠지만 불리한 선거는 맞다라고 기정사실을 깔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표를 저는 뭐 18개 지자체장 중에서 우리가 9개 정도만 갖고 오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디 뺏겼죠?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두개 빼고 다 갖고 왔을 걸 아마? 제말 맞죠? 경남도지사랑 대구시장 빼고 아마 우리가 경북도지사 몇개 뺏겼죠? 경남, 경북, 대구 세개 뺏겼나? 경남 김경수가 이겼구나. 경북이랑 대구 빼고 다 이겼죠. 제주. 요런 게 빼고 아마 거의 다 이겼을 거예요. 요거 세개 빼고 아마 대구, 경북, 제주 빼고 다 졌는데, 이번에는 제주는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경기를 이기고, 저쪽이 서울을 이기면요. 본전이에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잖아요. 이재명 고문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의 고문님의 베이스는 경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이기면 우리 민주 진영이 사수를 한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서울을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울을 이기면 우리가 대승이 돼요. 서울을 이기면 대승. 경기도 이기면 대승.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세훈이 서울을 사수하고 우리 민주당이 경기를 사수하면 비기는 거고 경기와 서울 하나씩 주고받으면 비기는 거고 그 다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의원 구의원에서 진짜 많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2024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이 많이 승리를 해야 돼요. 내가 보면 제주는 이길 것 같아요. 경기도도 박빙으로 가다가, 근데 경기 김동연이 1등이더라고. 의외로. 왜 김동연을,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김동연을 그렇게 응원하나? 그래서, 아니, 서울은, 한번 어차피 겪어야 돼. 오세훈이와의 저쪽 다음 대선 후보는 오세훈 대 안철수 아니면 오세훈이에요. 제가 보면 다음 대선 후보는 오세훈이에요. 저쪽은. 오세훈이를 치명타를 매겨야 되는데. 김동연 다스베이다 괜찮아요? 원래 김동연이 서울에 나오고 저쪽은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끼리 경선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딴거 없어요. 민주당 후보 되는 사람 밀자고. 박가리 했듯이. 우리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박가리 우리 열심히 하는 요령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서울 민심은 진짜 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 윤석열이가 종부세 폐지하고 뭐 일가구 이게 지금 더 먹히고 있어. 지금 서울 사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 진짜 불만이 많아요. 진짜 서울 저도 서울에 적을 두고 있지만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 세금 문제가 굉장한 한 채, 뭐, 그래서, 하여튼, 에휴, 하여튼, 그래요, 상황이. 경기라도 이겨야 돼. 서울 경기 다 이기면 금상첨화고.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뭐. 민주당 경선에서 누군가가 1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듯이 서울, 그리고 경기, 각 지역에, 제 수박이니 안 찍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 찍으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인천은 아마 박남춘이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뭐 지자체장은 수박이야.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긴 사람 찍으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 참여사 중에서 뭐 송영길 후보가 가장 압도적이니까 뭐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도 또 김동 설사 김동연이 되더라도 김동연 응원하고 경기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마음에 안 드는 김동연이 됐다 그래갖고 안 찍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우린 딴거 없어. 그렇게 나가야지, 여러분들. 지선이는 2번이에요. 민주당 야당이라. 죄송한데요. 집권 여당이 1번을 차지하고 야당이 2번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1번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하시고 계셨어요. 집권 여당이 1번이 아니라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1번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수당이 1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1번 찍으면 됩니다. 아니, 모를 수도 있지. 헛갈리는 거 맞지. 아니, 뭘 그런 걸 공부 좀 하세요, 그래. 모를 수 있지. 헛갈린 거예요. 아이, 모르, 그런 건 모를 수도 있죠. 그걸 갖고 뭐 무식하다 그래. 아니, 헛갈릴 수 있지. 아유, 무조건 저기 선거는요, 다수당이 1번. 선거는 다수당이 1번. 의석수 한 석이라도 많은 당. 그다음에 의석수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3번 되는 거야, 정의당이. 국민의힘 다음에 그 의석수가 많으니까 정의당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의석수 순서대로. 아, 모를 수 있지.